예, 코딩 상황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이 2023년 5월 25일이죠. 예, 25일입니다. 그래서 ABC 뱅크 관련. 이분이 16번째 에피소드인지 뭐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 보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 및 코딩 스케줄, 세부 코딩 스케줄, 세부 기능, 세부지 기능의 코딩 스케줄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니까, 지금 현재 ABC 뱅크 코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뱅크, 마켓, 레이트는 필요 없죠. 레이트는 지워버려야겠네. HTML 레이트 지웁시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뱅크, 마켓, 마이페이지 이세 가지로 돼 있어요. 먼저 마켓 부분 들어서 들으면은 마켓은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시간이 꽤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아직 최적화는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에요. 코드 최적화는 나중에 코딩을 일단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그런 다음에 최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마켓입니다. 마켓. 마켓이고 제목은 프로덕트로 돼 있죠. Find what you want.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가면은 정 하면 정형외과 뜨는 거죠. 요런 구조인데 요거는 나중에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은 좀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테이블 와서 보시면은 프로덕트 테이블은 요렇게 이렇게 상품들이 쭉 있잖아요. 상품이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솔팅 네임은 네임대로 검색창을 옆에 두고 타입은 타입 검색창을 옆에 따로 두고 그죠? 그리고 이 판매자이고 그리고 마켓 레이팅 이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2점이란 말이에요. 중앙병원의 정형외과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이 상품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2입니다. 그리고 익스펙티드 레이팅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아요. ABC 마켓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내가 아직까지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진 않았지만 구매한다면은 아마도 나는 이 정도 평가를 내릴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예측 모델이에요. 그래서 짜장면이든 자동차든 신발이든 운동화든 신발이나 운동화나 그겁니다만 하여튼 expected rating 파트를 넣을 거예요. 이거 머신러닝 모듈 넣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더는 이제 주문하는 겁니다. 주문해서 주문하면은 방금 봤던 정형외과 있고 가격 있고 이제 private use와 public 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에서 구매하는 것인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수량을 결정하면 수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과 세금이 합산되어서 되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은 가격이 40이고 텍스가 1로 돼 있어요. 1% 그러니까 404 세금과 가격이 합산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save order 시간도 정할 수 있죠. 내가 이제 진료받을 정형외과 진료받을 것을 26일날 2시 9분 뭐 이런 식으로 PM, AM 지정한 다음에 Save Order 하면 이제 오더가 주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Unpaid Order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형외과에 예약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그 진료비를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불한 건 아니죠. 짜장면을 예약한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지불한 건 아니니까 짜장면 값을 지불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Unpaid Order에 들어오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고, 듣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잘 보셔야 돼요. 코드는, 이전에 이제 프로그래밍 피닉스 수업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코드만 보면, 아, 이게 요렇게 되는구나.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라우터죠. 라우터 들어와서, 라우터 어딨나요? 한참 밑에 있네. 라우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전반적인 흐름이 다 보여요. 그죠? 그리고 어쨌거나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전반적인 구조. 우리 시스템은 굉장히 깔끔하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그죠? 예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인터페이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 어쨌거나 다시 마켓에 들어올게요. 마켓에 다시 들어오면 요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기본은 디폴트는 프로덕트 상품 검색이에요. 그런데 내가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테고리 검색이 됩니다. 상품의 유형
유형을 따라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금식하면은 상품 금식이 될 것이고, 중국 음식을 금식하면은 유형 금식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음에 유저 금식. 유저는 이용자입니다.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humans or machines에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유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이 시스템이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드릴까요? 잘못 눌렀네. 이걸 칼럼, 딜리트 칼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스, 사람과 머신 혹은 개념은 뭐 법인 같은 겁니다. 법인 이런 뭐 단체 등등. 그리고 머신은 뭐 자동차라든가 혹은 기계라든가 혹은 설비라든가 등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두 유저로서, 그러니까 이 유저로서 유저가 이제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기 혼자서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고 왔다. 그 충전 비용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차가 지불할 거죠. 사람 대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다 유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그룹 있죠. 그룹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또 구성이 있습니다. 그룹은 이제 컴퍼니나 기관이나 뭐 공동체나 기구나 등등이 다 그룹이에요. 그룹에서 뭐 예를 국수만찬 그러면 국수만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페이지가 국수만찬의 홈페이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거예요. 지금은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다 필요한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재무지표, 그리고 어드민 관리자 화면까지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페이지 항목에 돌아서 보시면은 마이페이지도 뭐 이렇게 아주 깔끔합니다. 매우 심플하죠. 매우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유저 세팅, 유저 세팅은 이제 어카운트 세팅 파트이고. 다음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뭐냐니까 내가 속한 그룹,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이 그룹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국수만찬의 이사로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제주에어의 뭐 어떤 무슨 뭐 기술 팀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수만찬과 제주에어가 내가 속한 그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에 따라서 제주에어면 제주에어 들어가서 관련되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혹은 뭘 하거나 할 수가 있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레이셔 똑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 프로파일. 마이 프로파일은 내 개인 페이지입니다. 저 홍길동이죠. 사진 아직 업로드 안 했어요. 좀 이따 사진도 업로드하면 이 사진이 딱 들어가겠죠. 홍길동의 사진 있고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이 홍길동에 대한 모든 정보 가 이게 표시가 되도록 구성이 했어요.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뭐 어느 학교를 다녔고 무슨 상을 받았고 무슨 벌을 받았고 뭐 자원봉사는 뭘 했고 뭐 기부나 기증한 게 뭐가 있고 이런 정보가 다 나타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좀 다시 하나 더 볼까요? 보면은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마이 프로파일 그러면 여기 헬스 건강 상태도 있고 재산 상태도 있고 로케이션도 있어요. 요 세 가지 역할도 또 다릅니다. 건강 상태는 내가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는 나의 과거 병력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헬스 데이터를 홍길동의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헬스 데이터를 참조.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홍길동이 1년 전에 감기를 앓았고 2년 전에 뭐 무릎 관절이 안 좋았고 3년 전에 뭐 어쨌고 이 모든 것이 이 헬스에 다 기록되도록 태어났을 때 체중이 얼마였고 이것도 이 다 기록되는 프로퍼티는 홍길동이 소유한 재산 홍길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이 여기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케이션은 그 1분 단위 혹은 10분 단위 혹은 위치가 변할 때마다 로케이션 업데이트 돼요. 그래서 로케이션의 현재 위치를 항상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1년 전 오늘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에 있었는지가 로케이션에 다 기록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이페이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더즈, 오더 내가 상품을 좀 전에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 주문을 한 상품은 먼저 나페이드에 들어갑니다. 나페이드 들어있죠. 이게 이거는 내가 예약을 했고 아직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unpaid orders, unpaid orders. 그래서 쭉 나열돼 있고 이제 내가 이걸 paid 버튼을 클릭을 하면 두 번 클릭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먼저 한번 클릭을 하더라도 방금 클릭했는데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 건 왜냐니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정말 대금을 결제하시겠습니까 하는 확인 창이 떠요. 그리고 한 번 더 예 결제하면은 그러면은 사라졌죠. 다시 볼게요. 자, 여기 한국은행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나란히 있죠. 한 번 버튼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사라졌죠.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보이나요? 다시 한번 클릭하고 확인 버튼 다시 클릭하면은 사라졌죠. 그래서 상품들이 그러니까 unpaid order는 내가 이제 확인 대금을 지불을 해야지 지불하면 어디로 가느냐니까 이제 paid로 넘어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not paid에서 이제 paid. paid는 조금 전에 내가 지불했던 모든 상품들 주문하고 지불했던 상품들 대금을 지불하는 상품들이에요. 이제 요게 이렇게 다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오더와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니까 이게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밸런스. 그래서 내가 국수 만찬에서 국수를 어제도 사 먹고 뭐 그제도 사 먹고 일주일 전에도 사 먹었다. 그러면은 페이드에 어제와 그제와 일주일 전에 사 먹었던 국수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밸런스나 항목별로 나눈 겁니다. 상품명별로. 고기국수면은 고기국수만 이렇게 총 누계가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식상 연전지를 표시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기국수를 예를 들어 클릭을 하면은 고기국수를 마지막으로 사 먹은 건 언제고 그리고 히스토리가 있어요. 두 번 사 먹었으면 두 번 날짜 두 개, 세 번이면 세 번, 세 개 이렇게 1년이면 1년 동안 모든 이 히스토리가 쭉 밑에 나열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되시죠? 이게 이제 밸런스예요. 그래서 not paid, paid, 밸런스인데 이 밸런스 중에서 이 돈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은행, 시 차이니즈 위안, 한국은행, 한국 국채 2번 타입 이런 거 있죠. 이걸 이제 현금자산, 금융자산을 말하는 거죠. 금융자산만 따로 뽑은 것이 그게 여기 있는 뱅크 어카운트로 넘어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뱅크 어카운트 들어가서 보면 이제 내가 구매했던 금융자산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잔고입니다. 말 그대로 잔고. 여기서 내가 차이니즈 위안을 얼마로 썼다. 쓰면 또 그만큼 차감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ABC는 없어요. ABC는 좀 이따 들어갈 겁니다. 이 뱅크 어카운트가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이 뱅크입니다. 같은 화면이에요.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죠. 그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 레이팅 퍼처시즈 데이스데이. 이건 뭐냐니까,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내가 내린 평가 기록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1이라고 하는 상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팅을 넣는 겁니다. 레이팅 별 3개. 그래서 저장하면은, 이제 1이라고 하는 상품이 별 3개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레이팅도 이따가 내가 이미 이 평가를 마친 상품하고 아직 평가하지 않은 것하고를 따로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마켓에 들어가서 상품을 하나 봅시다. 심혈관 센터에 들어가서 오더를 합니다. 주문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수량은 1이죠. 그리고 언제 뭐 하고 해서 어쨌거나 주문했어요. 자, 주문하면은 방금 어디 갔나요? Unpaid Order의 중앙병원 방금 이거죠. 심혈관 센터 요겁니다. 방금 주문한 거예요. 요것을 이제 Pay the Price 가격을 두 번 버튼을 합니다. 두 번 클릭하면 이제 걔는 사라졌어요. 심혈관 센터 얘는 아까 이거 이번에 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디가 있느냐니까 마이 페이지에서 레이팅 펄처스 항목에 다시 들어오면은 이 중에서 이 심혈관 센터 안 날라왔네. 봅시다. 왜 안 날라왔을까요? 심혈관 센터 다시 에러가 떴네. 심혈관 센터 방금 구매했던 것이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 레이팅에 딱 나타나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별표로 매기지 않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별표 평점을 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점이 주어진 상품과 평점이 없는 상품들로 나눠서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할 겁니다. 왜 이렇게 구성했느냐 하니까, 자, 그렇게 하면은 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프로덕트 테이블 봤었잖아요. 프로덕트 월드와이드에서 보시면 expected rating 있죠.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구매한다면은 중앙병원의 이비인후과를 한다면은 나는 아마 평점을 얼마를 줄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할수 있는데, 그 계산 정보 어디서 넣느냐 하니까 그러한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바로 레이팅 펄처스, 내가 지금까지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내가 내린 평점입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각이 상품에 대해서 내린 평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종합을 해서 내가 구매하지 않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구매한다면은 아마도 얼마 정도의 평점을 내릴 것인지 사전에 추정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머신러닝 모듈이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골격이고 조금 더 요약에 정리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저 골격 잡은 끝낸 거예요. 원래 5월 말까지 이제 끝내려고 했던 건데, 이제 5월 지금 현재 25일이죠. 25일이고 아마도 6월 한 15일까지 이렇게 한 20일간은 뭘할 거냐니까,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이 세부 기능들 하나하나를 지금 차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항목이 한 100개 정도 있어요. 100개 정도의 항목을 다 정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ABC 마켓에 다 넣을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요 인터페이스는 지금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보시면 화면이 많이 다르죠. ABC 마켓하고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터페이스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고기국수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이제 고기국수 막상 검색을 하면은 이 상품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혹은 이 상품이 지금 비즈니스 아워, 지금 현재 이 가게가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지금 제가 검색하는 시점에 기준으로, 그리고 이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곳이 몇 시에 문을 열고 며칠 날뭐 휴일은 언제고 하는 것들, 상품에 대한 설명, 가격, 그리고 현재 주문 가능한 최대량이 얼마이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평가가, 시장의 평가가 어떠하고, 현재 2.95 고기국수, 그죠? 그리고 이 업체가 판매하는 여타 상품들의 평점은 어떠하고 등등도 표시대로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 당금없이 KRW 들어 있어요. 왜 들어 있는지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레이팅 히스토리 그래프에서 내가 사 먹는 고기국수, 이 고기국수가 지난 한 달간, 지난 1년간, 지난 5년간 소비자들의 평점이 그래프로 표시되도록 여기 그래프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프 들어가고, 그리고 프라이스 스토리에서 이 상품이 지난 5년간, 3년간, 1년간 가격이 언제 얼마가 올랐는지도 표시되도록 구성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일즈 스토리는 이 상품의 고기국수의 판매량, 지금 제주도에 있는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데서 판매하는 고기국수라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이 1년간, 2년간, 3년간 마찬가지죠. 등등. 그리고 이 상품이 혹시 수상한 게 있는지,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국수 수상을 했다거나, 혹은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페널티, 법을 뭐 과태료를 받았다거나 등등의 정보가 다 표시되도록 구성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제가 이제 오더 버튼 눌러서 주문을 하면은 그 방금 거는 언페이드 오더를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국수가. 그죠? 근데 지금은 바로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방금 버튼 눌렀는데 주문 서식도 없고, 바로 그냥 언페이드 오더로 넣어놨는데, 요건 왜냐니까, 이 고기국수는 제가 파는 상품이에요, 지금 현재. 마이 그룹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내가 국수 만찬의 사장이거나 이사거나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파는 상품은 내가 구매할 수 없도록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내가 팔지 않는 상품, 그 경우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 위안화, 이건 내가 팔지 않은 상품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오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주문 서식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 동일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마켓에 들어가서 다시 중국 위안화 상품 정보 보면은 동일합니다. 이 위안화에 대한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나는데, 이건 지금 그래프가 지금 연결이 잘못됐어요. 위안화가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변동이라든가 위안화가 전 세계에서 팔린 판매량 등등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하고 국수하고 서로 전혀 다른 상품이지만은 그이 상품의 소개 양식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표시를 구성을 했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이고 뱅크이고 이제 아직 오픈에시는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뼈대 작업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5월 지금부터 할 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를 그대로 기능을 모든 기능을 ABC 마켓에 구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 20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20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국수 만찬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국수 만찬, 제주도의 국수 만찬이라고 있어요. 제주시 연동 국수 만찬. 이런 가게가 있는데,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이고, 이 음식점에 대해서 좀 챙겨볼 게한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 UI. 소비자가 국수 만찬에 음식을 주문을 하고, 그리고 뭐 소비자 평점을 내리고, 상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가격을 지불하고, 주문을 하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 소비자 UI입니다. 이 소비자 UI는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능과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산자 혹은 사업자 UI가 필요해요. 사업자 UI. 이건 뭐냐니까 국수 만찬 내가 사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사장이면은 국수가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음식 재료를 구매해야 되겠죠. 음식 재료 구매해야 되고 그리고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뭘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전기 수도, 상하 수도 등에 대한 수도 있고 그리고 임대료 건물을 임대 쓰고 있다는 임대료 지불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의 어떤 채용이라든가, 혹은 급여라든가, 혹은 그리고 보상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이건 사업자 UI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UI 파트가 있고, 사업자 UI인데, 사업자 UI 파트를 이제 구성하는 게 6월 대략 15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요거는 알리바바라고요 하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사이트에 있는 요 기능들을 ABC 마켓으로 이제는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어서 아마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국가가 감려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7월 아마 1일부터 해서 요거 한 7월 한 10일 사이에 국가 기능을 집어넣어요. 국가 기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 계산과 납부, 그리고 위생신고라든가, 그리고 사업장 변동 신고라든가, 각종 인허가라든가, 등등등등. 좀 하여튼 국가의 행정부나 관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기능들, 그것들도 넣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도 없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조할 건 없습니다. 참조할 건 없이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하고 이 사이에 뭘 하느냐니까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 뭘 했느냐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픈에쉬라는 걸 코딩을 했더랬어요. 오픈에쉬를 ABC 마켓에 적용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오픈에쉬는 뭐냐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픈에쉬는 일단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고 기록된 것은 위변조 혹은 수정 혹은 삭제될 수 없고 여기 오픈에쉬 사실 팩트가 아니면 처음부터 기록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오픈에쉬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무제표와 재무지표를 구성을 해요. 마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그룹 아무 그룹 들어볼까요? 국수 만찬 들어가면 국수 만찬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파이낸셜 레이쇼
잖아요. 이게 뭔지를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죠. 그래서 상품을 주문을 합니다. 오더를 하죠. 오더. 오더를 하면은 처음에는 어디로 가나요? 언페이드 오더. 언페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면 페이드가 되고 여기에 이제 밸런스 시트로 가고 밸런스로 가죠. 밸런스로 갑니다. 밸런스로 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할까? 인컴 스테이트먼트란 들어가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 계산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할까? 밸런스 시트라는 들어. 대차 대조표라고 그래요. 이 밸런스 시트하고 밸런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밸런스 이 밸런스는 인벤토리 개념이에요. 인벤토리. 밸런스 시트로 가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파이낸셜 레이쇼를 구성합니다. 파이낸셜 레이쇼. 파이낸셜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경영 수익, 그 재고 자산 회전율, 현금 회전율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경영 현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니까 크레딧 레이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세일즈 파트도 있어요. 나중에 오더에 있나 어디 있나 모르겠다만 프로덕트 라이버 여기 있군요. 오더 라이버에 보면 세일즈 있죠. 세일 내가 판매한 판매량도 이렇게 다 여기 계산하도록 이 코드를 좀 구성을 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다 주석으로 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량 모든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가정합시다. 제주도는 인구 65만이고 인구고 그리고 사업장이 10만이고 자동차가 뭐 30만 정도 됩니다.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ABC 시스템을 마켓을 and 뱅크를 적용한다고 가정하죠. 자, 적용했을 때 그러면은 모든 사업장 10만 사업장이죠. 10만 사업장과 사업장 더하기 65만 인구 더하기 30만 차량 각각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생성합니다. 각각의 재무제표를 생성하고 각각의 신용등급 크레딧 레이시가 크레딧 레이시를 도출하도록 구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한 명 한 명도 크레딧 레이시 넣는 거고 그 아이가 뭐 3살짜리 아이든 뭐 90된 할아버지든 모두가 다 크레딧 레이시를 가지도록 구성합니다. 사업장도 크든 작든 길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아니면 대규모 빌딩을 가지고 있는 대형 빌딩을 있는 대형 호텔이든 다 크레딧 레이스를 가지도록 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크레딧 레이스를 가집니다. 심지어 차량들도 각각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각각의 크레딧 레이스를 가집니다. 이 크레딧 레이스에 따라서 차량의 경우 이걸로 보험료가 산출이 돼요. 인슈어라.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가 연식이 10년 되었고 ABS도 없고 에어백도 없다. 그러면 크레딧 레이시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코딩하는 거. 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코딩하는 것은 아마 7월 초 정도, 7월 10일 정도면은 여기까지 다 코딩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기능, 알리익스프레스 여기 있는 기능을 제가 한 100개 정도 정리를 했어요. 여기 있는 기능들. 100개 정도 정리한 게 있는데 그 100개 정도 기능들 하나하나를 다 지금부터 하나씩 다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먼저 코딩 하는 과정을 뭔가 보시고 좀 일하시려면은 지금 이제 코드를 제가 올려뒀었잖아요. 올려둔 코드를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동작을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뭐 VS 코드를 쓰든 이클립스를 쓰든 간에 여기 있는 내용을 돌리면서 코드 여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코드는 먼저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코드를 다 일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지금부터 코딩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